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베지테리안 식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건 벌써 한 10년 정도 됐고요. 이 식단을 본격적으로 한 거는 한 6에서 7년 정도가 된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이 과거를 쭉 돌아보면요, 여러분. 이 베지테리안 식단을 해야지,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해야지 했을 때참 처음에는 많은 것도 모르고 많은 실수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이 채식주의를 시작할 때 제가 했던 실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들 총 10가지를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현재 채식주의를 시작해봐야지라고 고민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채식주의 식단을 하고 있는데 뭔가 몸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요, 탄수화물의 섭취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처음에 채식주의를 해야지 할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보통은 이 육류, 고기를 먹지 말아야지, 동물성 식품 먹지 말아야지입니다. 그리고 조금 쉬운 식단, 좀 빠른 식단을 선택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냥 밥에다가, 김에다가, 김치, 몇 가지 나물 반찬, 이렇게 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고요. 아니면 뭐면 종류를 먹는다 하면은 뭐 토마토 소스에다가 파스타를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라면에다가 김치 먹고 그냥 때운다든지, 왜냐면 이거 베지테리안이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먹다 보면 이 탄수화물의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육류 를 먹지 않고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으면 여기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게 되다 보면 포만감이 식사할 때 적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네, 저절로 많이 먹게 되는 게 밥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탄수화물의 섭취가 너무 많아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탄수화물의 섭취가 많아지다 보면 우리 몸에서 혈당을 높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지방으로 가고 살이 찌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채식주의 처음 시작하실 때이 탄수화물 양 고려하셔야 됩니다.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예전과 비슷하게 드시거나 오히려 줄이는 것도 괜찮아요. 네, 두 번째는요.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고기나 동물성 식품을 많이 드셨던 분이라면요, 요거를 드심으로 해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갑자기 드시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채식주의를 하실 때 내가 적극적으로 단백질을 챙겨 드시지 않으면 단백질 결핍 상황이 생기게 돼요. 하루에 얼마 정도의 단백질을 드셔야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자신의 몸무게에요. 곱하기 1g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정말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이 정도는 뭐 고기를 육류를 드시던 아니면 식물성 단백질을 드시던 꼭꼭꼭 챙겨주셔야 되는 절대량입니다. 채식 식단을 하실 때 적극적으로 식물성 단백질을 챙겨서 드셔줘야 돼요. 네, 질이 좋은 식물성 단백질에는 일단 콩류가 있습니다. 뭐 서리태, 완두콩, 강낭콩, 렌틸콩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견과류도 좀 자주 드셔줘야 돼요. 견과류에는 또 좋은 단백질만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좋은 지방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부 같은 거, 콩으로 만든 두부 같은 것도 드셔주면 좋고요. 그리고 씨앗류에도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뭐 호박씨, 해바라기씨, 아마씨, 치아씨 등등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잘 챙겨 주셔야 돼요. 그리고 통곡물 안에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하루에 골고루 드셔 주셔야 돼요. 필수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총 8가지에서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꼭 음식을 통해서 드셔 주셔야지만 되는 것들이에요. 편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골고루 음식을 드시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한 가지 음식, 비슷한 음식만 계속 드시다 보면 이 필수 아미노산의 결핍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 채식 식단을 하시면서 필수 아미노산을 다 섭취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네, 여러분, 이 다양한 군의 식물성 음식을 드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류와 그리고 견과류도 같이 드시고, 그리고 이 통곡물도 같이 드셔주는 겁니다. 왜냐면 이 통곡물, 이 견과류, 이 콩류에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다 같이 드셔주셔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다 섭취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세 번째는요, 채식주의에 대한 별 공부 없이, 정보 없이 이 식단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 채식주의라 하면요, 여러분 생각보다 배워야 되실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요 3대 영양소에 대한 것도 조금 자세히 아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뭐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질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음식에 들어있는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 다양한 이 영양소들을 어떤 식으로 콤비네이션해서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맛있게 이 비건 음식을 채식식단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데 이런 공부도 없이 갑자기 베지테리안이 되시면 오히려 건강해지려다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식주의 식단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즘에 뭐 유튜브에서도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제 채널에도 네, 맛있는 그런 레시피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도서들이 있습니다. 좀 이런 것들을 한세 권, 네권 정도 읽으셔서 좀 여러분들이 미리 이 채식주의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뭐구나, 내가 어떤 것들을 꼭 챙겨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챙기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 비건 마크가 있는 가공식품을 자주 먹는 겁니다. 네, 일단 시간 없고 바쁘니까, 그리고 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슈퍼마켓에 가서 비건이라고 로고가 붙어 있는 가공식품을 사서 그걸 드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공식품은요, 고기가 들은 가공식품이던, 야채가 들은 가공식품이던, 콩이 들은 가공식품이던, 가공식품은 가공식품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채식주의 식단을 하고자 할 때, 이 비건 마크가 있는 식품을 찾아서 다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신선한 이 본연의 식품 있죠, 여러분. 뭐, 네. 콩류, 그다음에 과일류, 채소류, 곡물류 등등, 이런 것들을 그 본연의 모습 걸 사서 내가 조리를 해서 최대한 자연의 모습대로 드시는 게 결국에는 이 채식 식단, 자연주의 식단이지, 이 비건 마크가 있는 거를 드시다 보면, 그러니까 뭐 비건 소세지, 비건 햄, 비건 햄버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드시다 보면 내 몸이 더 나빠집니다. 네, 다섯 번째는요, 영양 결핍입니다. 아무리 채식 식단을 건강하게 잘 하신다고 해도 이 결핍될 수 있는 게 비타민 B12예요. 네, B12. 이 B12는요, 보통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고요. 식물성 식품 중에서 들어있는 거는 해조류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해조류를 뭐 미역국 아니면 김요 정도만 먹지, 또뭐 다시마 이렇게 데쳐서 드시긴 하지만 그렇게 자주 먹는 음식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완전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 비타민 B12 결핍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뭐 가끔씩 뭐 요거트, 달걀 뭐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완전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 비타민 B12를 영양제를 통해서 따로 매일매일 조금 섭취하실 것을 제가 권장해 드립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요, 지나치게 많은 과일을 드시는 겁니다. 과일 건강한 거 맞고요. 과일 자연식품 맞고요. 과일 식물성 식품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일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과당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과일이 그렇게 달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단 거를 더 찾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것도 약간 유전적으로 변형을 시켜서 정말 요즘에는 단 과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에 과일을 드실 때 껍질째, 왜냐면 이 섬유질이 굉장히 또 중요한 거잖아요, 과일 드실 때. 그래서 이 껍질째 있는 과일을, 그리고 최대한 당도가 낮은 과일을 드시되 이거의 양을 조절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좋은 거는요, 하루에 과일 1개에서 2개 정도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이상 드시는 거는 이 우리 몸에 또 당을 너무나 많이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좀 나쁜 식습관이라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채식하실 때요, 여러분, 과일보다도 이 채소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채소를 드실 때는 최대한 빨주노초 파남보 다양한 색상의 그런 채소를 드셔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채소 중에는 녹말이 들어있는 채소가 있습니다. 뭐 감자라든지 고구마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은 조금 적게 드셔주시고, 이 녹말이 없는 채소들 위주로 드시면 조금 더 건강한, 그리고 우리 몸에 다양한 영양소, 비타민과 무기질을 줄수 있는 그런 채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자신의 건강 상태, 라이프
상태 그리고 연령을 무시한 채 누가 말해주는 건강하다는 채식을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장기에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베지테리안이 되라, 야채만 먹어라, 고기 먹지 말아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결국 그 아이들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 아이들은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성장기에 중요한 뭐 영양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걸 단백질이라 볼 수 있고, 또 이 단백질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음식이 육류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고기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있고요. 그리고 생선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먹고 있고, 그리고 유제품이라든지 그런 것도 항상 냉장고에 비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저도 자동적으로 고기는 안 먹지만 뭐 달걀, 유제품 이런 거다 먹습니다. 그리고 그런 음식을 제가 좋아라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세요. 그래서 내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또막 밖에서만 먹어야 되는 그런 경우다. 그러면 솔직히 신선한 뭐 야채 직접 요리해서 드시는 거 어렵잖아요. 이런 뭐콩 같은 거 챙겨 드시기도 어렵고요. 이런 분들은 뭐 견과류를 조금 더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건 스낵으로 먹기 좀 편하니까, 아니면 다뭐 달걀 같은 거를 미리 삶아서 드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유제품 같은 거는 뭐 슈퍼마켓에서 금방 구할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완벽하게 정말 완전 채식을 할게 아니라 좀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좀 드시는 것도 이 식단을 꾸준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령 얘기를 조금 하면은, 만 65세 이상이 되면은 우리 몸에서의 단백질 합성이 더 어려워지게 되고, 또 근육 같은 게 많이 빠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더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성인 1일 단백질 권장량이 제가 앞에서 키로그램당 이제 1g이라고 했는데, 만 65세가 넘으면요, 1kg당 1.2g 정도를 드셔주는 게더 좋고요. 그리고 이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을 드셨을 때 조금 더 몸에서 합성이 더잘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 65세가 넘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이 완전 채식만 고집하실 게 아니라 내 몸과 컨디션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고기를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처럼 뭐 달걀, 유제품, 생선 이런 것들을 간간이 이제 드셔주는 것도 좀 건강한 이 베지테리안 식단,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시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덟 번째 실수는요, 이 채식을 하면서 충분한 양의 식사를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식사를 한 다음에 한두 시간 정도 있다가 내가 다시 허기가 진다, 이렇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많은 양의 음식을 먹었는지, 아니면은 내가 먹었던 식사에 충분한 단백질이라든지 이 지방이 빠져있진 않은지 한번 곰곰이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사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 이제 채식을 하다 보니까 건강한 그런 신선한 채소를 먼저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또 내가 충분하게 이 식물성 단백질을 챙겨 먹는지 요거를 좀 따져보시는 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내가 식사를 할때 충분한 지방을 섭취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밥을 드실 때는 최대한 소화 기간이 잘 따라주기만 한다면 이제 현미밥 같은 통곡물 밥이 좋고요. 또 여기에다가 이제 콩 같은 거, 치아씨드 같은 거 같이 넣어서 이제 밥 만들어 주시면 조금 더 좋고, 그리고 어느 반찬 같은 걸 만들 때 그냥 채소만 쓰시지 마시고 거기에다 견과류를 좀 뿌려준다든지 하면은 또 좋은 지방산을 첨가하실 수 있고, 또 씨앗류 있죠, 여러분. 뭐 해바라기 씨, 호박씨 이런 것, 그리고 치아씨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조금 간간이 반찬이나 밥에나 뿌려 드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오일 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오일은요, 이제 아마씨 오일과 그리고 들기름 오일, 그다음에 올리브유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오일들은요, 고온에서 짠게 아니라 콜드프레스트 저압착 방법으로 이제 짠 그리고 신선한 그런 오일을 드시는 게 여러분들이 지방 섭취를 좀 높이시는 데 도움이 될 거고, 이런 식단을 하셨을 때 결국에는 식사를 하신 다음에 이 포만감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갈수 있고, 그리고 이런 식단이 결국에는 균형 잡힌 식단이라 볼수 있습니다. 네, 아홉 번째 실수는요, 가끔씩 건강검진 하는 걸 잊어버리시는 겁니다. 네, 건강하시다면 뭐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꼭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뭐 1년, 2년에 한 번씩은 이제 피 뽑아서 여러분 내 몸에
영양소들이 결핍된 게 없나를 체크해 보시는 거는 그래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채식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신경을 썼지만 어떤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서 결국엔 영양 결핍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내가 병이 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가끔씩 1에서 2년 정도에 한 번씩은 한번 건강 검진을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특히 우리 이 채식할 때 많이 부족한 부분이 필수 아미노산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비타민 B12라고 했잖아요. 특히 이런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검사를 해보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내 몸에서 결핍되어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시면 우리가 모르고 영양 결핍이 오래된 상태를 지속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안다면 내가 조금 부족하게 했던 식단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래서 내 건강 자체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중요한 방법,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열 번째는요. 이 채식주의를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맛있게 이 음식을 먹고 또 이 식사를 할 때 사람들과 즐겁게 먹는 이런 분위기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 채식주의를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가다 보면 결국에는 나 자신도 별로 고기를 안 찾게 되고 동물성 식품이 땡기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거를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워낙 육류를 좋아하셨던 분들이 이거를 너무 억제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모여서 또 막 폭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그리고 또 뭐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은 맛있는 것도 많잖아요. 호텔 뷔페 가면 이럴 때 뭐 닭고기가 너무 땡긴다. 그럼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 채식 주의를 하실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상황 그리고 몸 컨디션 이런 것들 봐가시면서 천천히 네 그렇게 여러분들의 식단을 건강하게 짜가시는 게 네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이 채식주의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요 저의 이 10년차 베지테리안 식단을 기념으로 네 한번 만들어 본 영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식주의가 되고자 했다가 오히려 몸을 더 해치시는 분들이 간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결국에는 우리 몸 건강해지자고 하는 건데 조금 더 건강하게 이 식단을 꾸려나갈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실수와 또 이제 제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이 영양학 지식까지 합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좀 이 채식주의를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팁 10가지 자주 하는 실수 이 10가지를 말씀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이 이제 채식 식단을 하실 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이 아래 답글에 한번 코멘트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오늘 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그때까지